네, 주말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이번 주말 날씨 아주 좋습니다. 하늘 대체로 맑고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서 활동하시기도 한결 편하겠습니다. 기상청 예보만 믿다가 낭패를 본 경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오보로 300억 손실을 당해 이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일본 기상청을 이용하겠다고 항의했던 사건은 유명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은 구라청이나 오보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도 원래 기상관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며 아물랑 퉁치고 넘어가는 기상청. 과연 예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지식플라, 조선시대 기상청은 어땠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몰랑은 우리 조상님들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 킹 세종의 아버지 태종은 일식이 고작 15분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오늘날의 기상청이라 볼 수 있는 서운관의 관리, 황사호를 메타작하자고 논의를 해요. 다행히 메타작은 안 했는데 당시에는 이 처벌 안건을 신하들과 심각하게 회의할 정도로 일기예보는 매우 중요했어요. 아니 지가 왕이라고 너무한 거 아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 미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월식이나 일식 잘못 맞추면 민심이 동요합니다. 게다가 농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에 기상예보 틀리면 농사도 망하죠. 그럼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은 일기예보가 틀릴 때마다 무식하게 기술직 관리들을 다 조졌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당연히 오보가 많을 수밖에 없던 시절인데 나름 우리 조상님들 현명했어요. 일단 오보가 나면 왕이 직접 유배나 태형을 명하는데 이때 다른 신하들이 자비를 베푸소서가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옛날에 기상학 공부한 인재가 얼마나 된다고. 몇 명 조지면 일할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왕이 체면에 안 서고 실제로 백성들한테 자기가 욕먹으니 빡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화부터 내고 권장 때리라 지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하들이 적당히 구슬러주는 거죠. 어쨌든 실록에 보면 죄는 크지만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죄를 묻지 않았다는 기록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매번 넘어간 건 아닌데요. 관리들이 곤장 60대를 맞았다거나 유배당했다는 기록 역시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참고로 곤장 60대가 법률 조항으로 정해진 횟수인데요. 조선시대 법에서 경국대전이랑 투탑이었던 대명률 직해에는 천문현상을 잘못 점친 경우에 관한 조항에서 서음관 임원이 기후를 살펴보는 일에서 실수하고 착오하여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장형 60대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60대 제대로 맞으면 죽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기상오보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기상오보로 민심이 흔들렸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빠따질만 했겠어요? 늘 긴장감 있는 부서 특성상 보나마나 내리갈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추측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벌한 조직인데 어떻게 매번 지연자가 나왔을까요? 사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관측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너드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기 조직의 인원이 되는 건 매우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 뚫기 힘든 과거 시험만 잘 본다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빛이 없는 암실에서 가는 실의 색을 구분하고 낮에 밤하늘의 별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할 정도의 감각을 가진 인물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정도면 엘리트 집단이었던 거죠. 자, 이게 무려 매일 하는 업무였던 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진짜 얘네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천재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너무 잘 맞췄어요. 우리 절기 생각해보세요. 다 들어맞아서 지금도 쓰는 거거든요? 게다가 세종 때 명나라랑 조선이랑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역법이 같겠냐면서 우리 시간에 맞는 달력을 다시 측정합니다. 이방원한테 맞을 뻔한 황사호 사례도 고작 15분 차이였으니 열악한 당시 조건을 생각하면 사실 엄청난 거죠. 게다가 조선시대 이전부터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서 기상학자들이 참고하는 자료고 빙하기 이론을 내세울 때도 쓰이곤 합니다. 근데 요즘은 주구장창 틀려도 댓글로 욕이나 먹지 책임자도 없고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예전 서운관 직원들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목숨 걸고 날씨를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 기상청 직원들은 철밥통 유지하고 딱히 자기가 피해보는 것도 없으니 목숨 걸고 일할까요? 실제로 곤장 때리고 깜빵 보내라는 건 아니지만 백성들에게 끼칠 피해를 감안했던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자세는 분명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 입찰비리, 외주업체 갑질, 특정 단체와의 유착관계 등 뭐 문제도 많더라고요. 슈퍼컴퓨터가 세계 몇인에 만에 자랑하더니만 이게 뭔가요? 진짜 지금 한국 기상청은 조상들한테 반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저 시절처럼 내가 약인가?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